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선미디어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철 더위가 계속되면서 식중독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은 탓에 상한 음식을 섭취하기가 쉬운데요. 전문가들은 조리할 때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며 음식은 익히거나 끓여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세계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 축제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토마토 축제 현장입니다. 토마토 축제는 1940년대 중반 마을 광장에서 토마토를 던지며 싸움을 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토마토 축제는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며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서로에게 잘 익은 토마토를 던집니다. 이때 토마토를 으깨지 않고 던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스페인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최하우 특파원이었습니다. 축제 현장의 열기가 예일까지 느껴지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국회 투데이입니다. 여의도에 나가 있는 정치부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없애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으로 19살이 넘으면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여의도에서 이다윤 기자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현장 인터뷰입니다. 오늘 특별히 청소년들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지금 이곳은 조선일보 뮤지엄입니다. 학생들이 기자 체험을 하기 위해 모여있는데요. 한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성 친구가 있나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이상형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키가 180이 넘고 몸매는 그냥 그렇다 치고 손이 크고 밝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네, 공부만큼 중요한 게 사랑이죠. 학생들이 사랑을 응원합니다. 조선미디어 이하윤 기자였습니다. 네, 학생들의 솔직한 답변이 인상적이네요. 이번 소식은 월드스타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현장을 조선미디어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여기는 그래미 어워즈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장르별, 지역별 여러 가지 음악상이 있는데요. 그래미상은 미국 제1의 규모와 권위를 가진 상으로 불립니다. 그래미에는 100가지가 넘는 상이 있는데 이 중 4가지 상이 대상으로 불립니다. 올해 그래미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그래미 어워즈 현장의 이기영 기자였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인들이 한데 모인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한반도에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추위와 함께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두꺼운 외투와 우산을 준비해주세요. 이상으로 기상캐스터 김태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